안녕하세요. 저는 인천 구월동에 있는 만수함입니다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네. 드라마 네. 사랑의 불시착 보셨어요? 현빈 나온 거. 사랑의 불시착? 네. 사실 본 적은 없는데 저는 사실 드라마 네. 연예인들은 많이 오시는데 아, 예, 예. 사실 저희 집에 연예인들이 많이 옵니다. 아. 근데 그렇게 드라마에 거의 저는 저녁이면은 거의 저는 그 기도로 저는 시작을 해요. 밤 11시부터 1시까지는 저희들이 자식이도라고 그러죠. 그래서 이제 자식이도 아니면은 저는 거의 이제 산에 제자들하고 기도 행렬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느 드라마에 뭐 꽂히고 어느 드라마를 좋아하고 이런 자체가 사실은 없어요. 근데 그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? 네. 거기 이제 나오시는 분 중에 이제 현빈 씨 이제 악역으로 나와서 되게 좀 화제를 좀 지금 받고 있는 분이 있어요. 서지혜 씨라고 있는데 서지혜 씨 한번 사주 한번 좀 봐주실 수 있나요? 몇 년생이에요? 1984년생이시고요. 84년? 네. 8월 24일생이세요. 84년생. 이 사주가 그동안에는 그냥 작은 흐르는 그 작은 물에서 놀던 고기가 이제는 올부터 큰 물가로 서서히 이동하는 사주. 이 사람이 올해 자년, 올해 경자년. 이 사람이 올 내년은 참 좋네요. 올해요? 올해 이 사람이 이 일을 끝나도 일이 다시 연결되는 일이 있고 괜찮네. 네, 이 일 딱 이 사회부시가 끝나고 그 김수현 씨라고 그 되게 유명하신 남자인데 그분이랑 또 연인 관계 새 드라마에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. 이 일로 시작이 이 사람 인생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. 이제 시작.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작은 물가에서 놀던 고기가 작은 고기가 이제는 정말 서서히 서서히 큰 물로 가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너무 큰 물로. 근데 올해 2020년부터 23년, 4년 모든 것을 만들어야 되는 사주입니다. 그 안에? 근데 그렇게 되겠네요. 좋네. 완전 좋은가요? 그런데 그 너무 좋은 만큼, 너무 크게 되는 만큼 남들이 그 주시하는 모든 캐시를 받을 만큼 행동, 조심, 또 구설이 따라요. 그것만 조심한다면 정말 좋습니다. 좋네, 사주. 앞으로도 그러면은 이 서지혜 씨 같은 경우는 좀 탄탄대로를 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앞으로 3, 4년은 정말 좋습니다. 지금까지 4년, 5년은 힘들었고 4년, 5년은 잠자는 공주였었고 괜찮네. 그러면 이 서지혜 씨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은 말. 이 성격이 굉장히 겉은 온화하고 단아하고 그러면서도 그렇게 비치는 이면에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고 화끈화끈하고 그러면서 깐깐한 성격인데 사람마다 왜 그런 거 있잖아. 나는 아닌데 어느 날 내가 너무 바빠지고 내가 내 위치가 너무 빠르게 들어가다 보니까 앞에 보이는 거는 챙기고 뒤에 아주 그동안에 작았던 것들은 외면할 수가 있어요. 근데 그런 면에서 좀 구설이 좀 따를 사죠. 그래서 올해는 말 조심, 언행 조심. 그것만 아니라면은 정말 좋습니다.